어젯밤 창원 마산어시장 안에 청과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가 하면 혹시라도 성한 물품이 있을까 다시 가게를 찾아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 지붕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 위로는 검푸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연신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쉽지 않습니다. 불이 난 청과시장 바로 옆 27층 높이의 오피스텔까지 연기가 뒤덮으면서 입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두 명은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청과시장 상점 28곳 가운데 15곳은 절반 정도, 나머지 13곳도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청과시장과 연결돼 있는 마산어시장으로는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점포들은 처참합니다. 온통 까맣게 타버렸고 천장 구조물 곳곳이 내려앉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주는 이른바 연결 살수 설비가 시장 천장인 아케이드에 설치된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보낸 상인들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냉장 시설에는 혹시 성한 게 있는지 살펴봅니다. 검게 그을린 상자 속 건어물을 꺼내보지만 대부분 상품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거 지금 뭐 냉동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라 챙기기는 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우리가 냄새가 배가지고 대목을 앞두고 건어물이며 과일까지 넉넉히 준비했지만 추석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입니다. 안 타도 물건은 거의 못 쓴다고 봐야지. 건어물 같은 거는 미리 물건을 준비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물건을 준비가 비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건도 거의 다 들었다고 봐야지. 추석 때는 이제 장사가 불가하다고 봐야지. 시설물에다 상품 피해를 모두 파악하는 데만 며칠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또 우리 고객분들이 또 마산어시장을 좀 더 많이 또 좀 힘내라고도 좀 더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상인분들도 다 같이 힘을 내어가지고. 관계기관이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CCTV상 발화 시점 전후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 방화 가능성은 낮다며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